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윈터 시즌 4회차 4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퀘어와 코드네임의 경기 현재 예. 1대0으로 스퀘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뭐좀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 정글러의 위치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갱킹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예. 1경기를 토대로 좀 픽벤에서도 변화가 있을 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픽벤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파란색 진영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스퀘어고요.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코드네임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예, 저격맨 위주로 가는데, 아, 나르를 우리가 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상대방한테 주자니, 예, 부담스러웠던 거죠. 이제 그렇죠. 나르가 팬이 되네요. 본인들도 나르를 했는데 졌기 때문에 그 예. 나르가 그렇게 좋은 카드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예, 본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대한테 주면은 또 난리가 나고, 어차피 뭐탑 때문에 진건 아니었거든요, 전판은. 그렇죠. 정글과 바텀 싸움이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그렇죠. 예상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레이브즈를 배너를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뭐 그냥 무난히 갈것 같고요. 네. 저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냥 방어적인 챔피언을 선택을 해가지고 한타 조합의 각을 살리는 것도 좀 방법 중 하나거든요. 예, 그걸 위해서 일단 뱀픽을 좀 잘해야 되겠죠. 자, 루시아는 밴을 합니다. 예. 사실 요새 또 솔랭에서 이제 나르 다음으로 꾸린 챔프 중 하나가 이제 리산드라거든요, 리산드라. 근데 리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좀 숙련도를 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리븐 가고요. 네, 선픽으로 리븐을 그냥 예,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 그만큼 리븐으로 리븐에 대한 그냥.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리븐 상대로 가져갈 수 있는 챔피언이 사실 챔피언 포크에서 뭐 나서스도 있고 막 그런데 글쎄, 쉽지 나서스를 않거든요. 가져가기에는 예. 네. 예, 리븐한테 조금 폭파당할 확률이 좀 높죠, 아무래도 그러면. 일단 바이 자체는 리븐 상대로는 뭐 좋은 정글러고요, 분명히. 자, 1경기에서는 바이를 고르려고 하다가 이제 람머스를 선택을 했는데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번엔 바이를 가져갑니다. 이번엔 좀 무난하게 가다가 이제 바이가 6레벨을 좀 빠르게 찍는 걸 목표로 하는 게좀 좋아 보이고요. 네, 바이와 쓰레쉬를 가져옵니다. 자, 판테온. 아, 판테온 살자마자 바로 1경기에서 밴 당했거든요. 예. 하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그레이브즈와 판테온을 선택을 그렇죠. 했네요. 예, 모스트 3였죠. 판테온 정글이. 자, 그리고 야쏘. 야쏘랑 이제 바이 조합 또 야바이 조합으로 해가지고 예, 궁합이 상당히 좋죠. 상대방 이제 암살자 챔피언을 확실하게 키를 끌어낼 수 있는 예,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이 조합 자체는 괜찮고요. 특히나 리븐 상대로는 더더욱 좋고요. 네. 바이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를 쓸때 예, 상대방 타겟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이제 띄우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자, 야바위 조합 그리고 케이틀린과 쓰레쉬. 케이틀린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바텀에서 약간은 뒤로 한 바짝 물러선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죠. 하지만 뭐 케이틀린 자체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레이브즈 상대로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사거리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모르가나라는 거는 이거 미드 모르가나일 확률이 좀 높죠? 그렇죠. 서폿은 지금 쓰레쉬가 있는 상황에서 모르가나. 확실히 지금 뭐 야바위 예. 이후에 뭐 속박도 위태시키기 예. 좋고 여러 가지로 좀팀 게임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모르가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판테온 상대로는 이제 블랙시드를 통해 가지고 스턴을 확실하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판테온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는 투시력도 좋고 예, 질량 자체가 모르가나랑은 비교가 안 되게 강한 예, 바로 신체포를 꺼내주고 있고요. 아지드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폿인데 예, 이런 조합이면 뭐 남이 해도 상관없어요, 아까처럼. 지금 뭐 딱히 뭐 돌진 조합인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런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레이브즈가 블리츠로 예. 블리츠 랭크 더 공격적으로 할때 사실 블리츠를 하게 되면 모르가나 상대는 아주 좋은 픽이라고 했었거든요. 쓰레쉬 상대로도 그렇고 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이거는 거기다가 판테온의 어떤 적극적인 갱킹을 좀 활용해주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보이네요. 1경기에서 나미의 그런 어떤 스킬 히트만 보여준다면 예. 분명히 케이틀린도 팔을 뻗는 족족 끌려오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고요. 자, 이렐리아를 하게 되면은 예, 리븐 상대로 분명히 좋은 픽이긴 하지만은 탑에서 2대2 싸움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네. 제이스를 하게 되면 예, 상성상으로도 예, 초반에 상당히 좋으면서 예, 갱킹을 피하는데도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2대2 싸움도 좋고요. 자, 제이스
가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제이스를 가게 되면은 이건 사실상 포킹 조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돌진 조합에 좀 가깝거든요. 아지르도 그렇고, 예, 판톤도 그렇고, 리븐도 그렇고, 블리츠도 그렇고, 예, 요거를 당하지 않고 이런 그립이라던가, 예, 상대방이 접근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포킹을 날려주고 써야 돼요. 이 조합 같은 경우엔 딜이 상당히 모자라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냥 꽝 하고 싸우게 되면은 좋은 자리에 싸운 것 같아도 딜량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상대방이 어떤 폭딜 조합에 그냥 녹아내릴 수가 있다. 예, 요 점을 명심하면서 쓰레시랑 바이가 앞에 철벽을 깔아주고 이게 포킹으로 철저하게 포킹으로 이제 거리를 두고 아웃복싱을 하는 형태로 되게 되면은 한타 조합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1경기의 어떤 서력을 이번 경기에 해줄 수가 있을지. 빅벤 뭐 대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예, 뭐 빅벤은 분명히 자신들의 팀마다 예, 특성에 맞게끔 잘 골라줬고요. 자, 1경기에서 바텀 듀오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유리해 보여요. 예, 조합 자체는 괜찮아요. 네, 케이틀린도 사거리가 엄청 긴데 사실 상대적으로 그레이브즈는 워낙 짧거든요. 예, 그렇죠. 그레이브즈는 짧은 편이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가 있죠. 네, 게다가 블리츠 클랭크와 쓰레쉬의 어떤 범용성 측면에서도 쓰레쉬가 훨씬 더 좋은 예. 어떤 픽으로는 보여집니다만은 경기는 들어가봐야 알겠죠. 먼저 블리츠 클랭크의 픽 눈과 특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2의 랭크드네요. 예. 자, 치명타 공격력 2속 확실히 좀 2속에 힘을 줬네요. 예, 그렇죠. 블리츠 같은 경우 결국에는 갱홍 그리고 로밍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뭐 괜찮고요. 자, 특성은 영구 21 일반적인 서포트 특성을 사용을 합니다. 아지르도 있고 예. 아지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숙련도 높은 선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좀 덜 알려져 있죠. 네, 아지르로 지금 순간이동을 든 모습이고요. 예, 뭐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그 물의 병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딜량이 뭐 몇 배씩 차이 나는 이제 그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뭐 난이도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뭐 제드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넣기가. 21구. 예. 아, 나서스가 모스트 1, 니달리가 모스트 2, 그리고 라이즈가 모스트 3. 야, 뭐 약하거나 예, 너프 당한 챔피언들만 모스트 1, 2, 3이 있다 보니까는 조금 치명타로 다가오겠네요. 이번 패치들이. 네, 룸과 특성은 1경기 나루와 예. 변화가 없습니다. 핀로그 선수. 이번에는 제이스로 플레이를 하겠고요. 예. 자, 판테온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모스트 3에 있어요. 더 공격력과 치명타를 섞어준 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판테온 같은 경우에도 룬을 딱히 안 타는 챔피언 중 하나죠. 22, 5, 3. 아, 방어에다가 예, 보통 9개를 찍는데 그게 아니고 2속에 좀 신경 썼어요. 예, 2속에다 좀 신경 쓰고 또 하나를 추가적으로 공격에 달아줬네요. 리븐 이번엔 점화를 들었어요. 예. 자, 1경기에서는 텔포를 들었거든요. 양쪽 다. 네. 예, 근데 이번엔 점화를 들고 제이스도 그걸 알다는 듯이 예, 보호막을 들어가지고 내가 죽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리븐 대신에 이번에는 그 미드라이너인 예. 아지르가 순간이동을 들었죠. 예. 21구입니다. 아레나 선수. 아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서 못 치더라도 딜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뭐 점화를 딱히 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가 하나도 탈진을 들어가지고 예, 확실히 상대방을 묶어놓고 잡아주겠다. 자, 그리고 코드라이트 선수의 모르가나입니다. 예. 지금 모르가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도 이제 시즌 2 때 처음으로 미드를 배운 게 모르가나였거든요. 저도 예, 정말 쉽고 큐 스킬 예, 속박만 잘 맞추면 정말 강력한 챔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특히나 요 블리츠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바이 뭐 판테온 요렇게 이제 타겟형 챔피언 상대로는 뭐 대단히 뭐 좋지요. 정말 최근에는 모르가나가 이제 미드라이너보다는 서포트로 예. 많이 기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미드로서 한번 기용을 했습니다. 자, 스퀘어와 코드네임의 경기 1대0으로 스퀘어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스퀘어가 가져가게 된다면 2대0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승리하게 예. 되는 팀은 결승전 4회차 윈터 시즌 4회차의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1대0으로 스퀘어 팀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기량적인 측면에서 스퀘어 팀이 확실히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솔랭 티어도 물론 이제 코드네임 팀도 다 다이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예, 스퀘어 클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뭐 다 마스터 티어는 솔랭을 네. 예, 찍을 정도로 거기에 팀랭 같은 경우 모두 챌린저를 지금 달았을 정도로 예, 상당히 예, 고수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거기서 팀게임도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서포터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 준비 완료됐습니다. 과연 두 번째 경기는 어떤 팀이 승리를 하게 될지. 자, 스퀘어팀과 코드네임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스퀘어팀이고요. 예. 이쪽 빨간색 진영이 코드네임 팀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예, 티어가 낮은 팀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팀플레이로서 그걸 극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팀랭이라든가 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티어가 낮더라도, 티어가 높은 팀이 이기는 경우 보면은, 던지는 걸 잘 받아먹는, 예.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경기와는 좀 다르게 상대방 정글 위치를 확실히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테온이 마체테를 사지 않고 롱소드로 예, 그렇죠. 시작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판테온 같은 경우에 이제 2레벨 갱킹을 많이 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레벨 갱킹을 지금 하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자 일단 블리츠 클릭가 있기 때문에 예. 와드 바로 지웠어요. 자 일단은 더 이상은 진입하지 않습니다. 예. 판테온 이제 장인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포지션이잖아요. 모르가나 같은 경우에 처음에 W 찍고 라인을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판테온이 2레벨 레드에서 사냥을 한 다음에 곧바로 미드 오른쪽을 돌아가지고 예, 이 모르가나를 잡으러 가게 되면은 모르가나 블랙실드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1레벨이어서 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갱킹 거기서 당하고 그냥 죽고 예, 게임이 이제 스노볼 굴러간다. 거기다 지금 같은 경우에 탑도 리븐데 이제 제이스 구도가 되는데 리븐 같은 경우는 1레벨에도 이제 CC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판테온이 예, 레드만 먹은 다음에 곧바로 탑 갱킹을 간다고 하더라도 예, 대응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지금 미드 오른쪽에 와드가 지금 몇 초에 깔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위쪽에 있는 와드가 예, 그 레드를 먹고 끝나는 2분 10초 때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2레벨 갱킹이 상당히 잘 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판테온 정글이라던가 뭐 리신같이 2레벨 갱킹 가능한 정글을 상대로는 반드시 1분 45초에 지금 원래 와드를 깔아야 되거든요. 예, 이거 2레벨 갱킹하면 그냥 죽을 것 같네요. 아, 그전에는 일단은 블리츠 클랭크가 좀 예.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예. 미리 좀 와드를 설치를 했는데요. 자 일단 스킬을 안 찍어놨네요. 모르가나가 역시 W로 찍죠. 예 이거 뭐 전멸 빠지기 딱 좋은 각이긴 하거든요 사실. 자 그래도 라인 확 밀면서 천천히 자 일단 판테온은 자 일단은 올라가네요 다행히. 예, 올라갑니다. 예. 자 모르가나가 확 당겼죠 그냥 라인을 굉장히 좋고 움직임 자 이렇게 되면 롱소드로 일단은 뭐 2레벨 큰 이득을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카정을 가나요? 판테온 카정 달리죠 카정 달리죠 자 카운터 정글로 자 카정인데 이게 탑 갱킹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라인이 밀려있거든요 그렇죠 여러가지 상황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은 정글 쪽으로 갑니다 자, 바위 많이 늦었어요 자 많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아 일부러 대기 아 조금 못 달랐어요 조금 못 달랐어요 봤죠 하지만은 1대1이 이길 수가 없어요 챔피언의 특성상 아 챔피언의 특성상 지금은 예 조금 힘들고요 자 제이스가 먼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뒤로 빠지는데 그 사이에 모르가나가 체력이 좀 많이 빠진 상황 속박 맞습니다 자, 좋죠 자 이게 제이스가 와가지고 3대2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리븐이 좋은 거거든요 이러면은 그렇죠 그 사이에 제이스는 CS를 많이 놓치게 예. 되고 경험치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리븐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탑갱킹 갔으면은 킬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긴 하고요 네 자 일단 초반에 어떤 판테온의 갱킹 예, 위험한 타이밍 잘 넘겼네요 예, 리븐이 편하거든요 이러면은 제이스도 마나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잘 끌고 시작한 것 같죠 그리고 잘 끌었어요 생각 좋은데요 예. 자 일단 빨리 뽑기 뒤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아 예 대미적인 손을 좀 봤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일단 모르가나가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마나가 빠졌기 때문에 집으로 여기는 판테온 상대로 이제 6레벨 타임 때까지 바위가 아무래도 6레벨 타임 때까지 좀 약하거든요. 자 바위 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 예 가까이 좋은데요 이거 싸워야죠 빨리 뽑기도 뽑려 잘 피고 자 일단 전멸은 빠질 것 같고요 아 이게 또 이렇게 자 블리치는 무조건 잡히겠네요 쓰레쉬 자 탈진을 오히려 좀 죽기 직전에 예. 써서 낭비한 꼴이 돼버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1경기의 복수를 제대로 해주네요 저 바텀이 일단 시작이 좋아요 케이틀린이 킬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리츠가 바이의 큐스킬이 돌진기가 그레이브즈한테 가는 줄 알고 본인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전멸로 반응을 못했죠 네
자, 그레이브즈는 전멸과 회복 스펠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딱 좋은데요. 마나 다 빠졌어요. 가져 이러면은 예. 아 이거 꽤 많이 다는데요 체력이. 자 전멸 뺐습니다. 자 쓰레쉬도 전멸이 없기 때문에 아 하지만 미니언 때문에 침착하네요. 예. 왜냐면 상대방 바위 위치가 순간적으로 예 애매하기도 했었고 보이긴 했지만은 자 어제 침착하게 5P에 유혹당하지 않고 잘 버틴 것 같고요. 네 케이틀린 전멸이 빠진 건 좀 아쉽습니다. 이거 좋죠. 자 생존기 다 빠졌어요. 립은 다 빠졌어요. 예. 자 시간만 끌어도 자 이거 예 체이스 잡아야 돼 자 전멸 아 그래도 침착하게 안현 선수 예. 전멸 타이밍 좋았습니다. 이거는 현 선수가 좀 아쉬운 게 그냥 가서 평타 치면 레드 묻히면 전멸 알아서 빠지는데 예 돌진 게 너무 빨리 썼네요. 그렇죠. 전멸이 쓰고 난 이후에 예. 점수 스킬을 쓰는 것도 나쁘지 예. 않아 보였는데 자 어쨌든 리븐이 잘 피해서 일단은 생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멸이 없기 때문에 바위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어요. 충분히 노릴만 하죠. 자 스킬 아 뒤로 예 완전히 안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오, 아 스킬 나갔어요. 예 이러면은 안 죽죠. 스킬 다 맞았으면은 죽일 수 있는 각이긴 했거든요. 아 리본 움직임 좋고요. 예 이제 미니언들과 함께 예 좀 압박을 해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 쓰레쉬가 왔어요. 아 침착하네요. 예 어쨌든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예. 코드네임 팀입니다. 실제로도 바텀에서도 예. 킬이 나왔고요. 1경 게임에서 훨씬 좋은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예. 그래브즈와 게이틀렛의 템 차이가 좀 자 투돌한데 곡괭이에요. 예 킬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CS 차이가 또 나고 있고 자 기본기에서 확실히 좀 어려워하는 모습이죠. 네 게다가 그래브즈가 부시에 저렇게 숨어있으면 아, 지금이야 그래비 빠졌기 때문에 뭐 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위치 잡는데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블리치도 저 그래픽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아마? 지금 된 버전인가요 이게? 글쎄 저 관심이 없어서 블리치 그래픽에는 예. 그래? 자, 딜이 꽤 아파요 잡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이 데미지. 자, 저 방심한 사이에 그래비 돌아오면서 바로 쓰레쉬를 노렸습니다. 예. 그래서 쓰레쉬 전사 그래브즈가 킬을 가져가고요. 그동안의 아, 유리함을 예, 이거 블루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쓰레쉬가 워낙 멀고 지금 아지르 같은 경우에는 예, 또 따라오고 있지만은 자, 일단 모르가나가 왔습니다. 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모르가나 스킬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모르가나가 여기 있게 되면 또 나오는 효과 중 하나가 미드가 비게 되죠. 아지트가 미리 빌 수 있게 되고요. 굉장히 신경 쓰게 만들어줍니다. 갈라그러죠. 그래브즈까지 왔어요. 자 위로. 아 이것도 묶이는데. 아 너무 잘 끌어요 그래브. 진짜 잘 끌어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자 탈진 걸고요. 바이 죽어요. 바이 죽으면 아, 슬래시 도망갈 수밖에 없고. 예 파티온 전멸 W 하면서 마무리. 자 제이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 미드 쪽에. 내려왔죠. 자 아지르가. 저 후드키 맞췄지만은 아 반대로 야 막아버렸어요 통로를. 와, 오지마 기가 막히네요. 예 기가 막히네요. 이거 아지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예, 높은데요. 정말 기가 막힌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저거 아니면 무조건 죽는 거 같았는데 예, 그렇죠, 예. 이걸로 딱 해냈어요. 예 와 아 케이틀린이 침착하게 잘 피했고 자 하지만 스킬 딜이 강력합니다. 그레이브즈 킬은 빼려 그러는데 예 판테온 자 다이브가 다이브각 나오죠. 하지만 쓰레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 그리고 분명히 이쪽으로 올 것이다. 자 기다리고 예, 있는데 제이스 대 리븐구도 예 뻔하죠. 예 포킹 챔피언 대 근접이기 때문에 자, 자 한참 기다리다가 일단 예, 너무 안 오니까 일단 빠지는데 이거 예, 계속 기다렸으면 죽었겠네요. 예 이것도 예 잘하네요. 아 그레이브즈를 플레이하는 선수 굉장히 좀 침착하게 딜을 넣는 것도 그렇고 예, 그냥 딱 무빙 이런 식으로 네. 쓸데없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굉장히 간결하고 담백하죠. 초반에 좀 바텀 쪽에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분위기는 다시 그래브즈와 블리츠 클랭크 쪽으로 갔고요. 아 입으로 와 진짜 뭐 피할 수가 없네요. 피할 수가 없어. 케이틀린이 전멸이 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아, 바이드 탑으로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보호막이라서 잡았네요. 야. 잡아냅니다. 자, 하지만 본인들도 스펠이 좀 빠졌어요. 예. 그런데 탑보다는 역시 바텀이 준 게 클 수밖에 없는 게 이 미드 용 때문이지. 용 때문에
탈진까지 쓰게 만들었고 문제는 이러면서 드래곤을 가져간다는 그렇죠. 점이겠죠. 미드 주도권을 잡으면서 용도 가져가면서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제이스와 리븐의 싸움에서 제이스가 킬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CS는 오히려 예. 리븐이 많이 앞서고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드래곤까지 가져갔다면 글로벌 골드는 약 3,000골드까지 2,000골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CS 15개가 킬 하나의 가치랑 비슷하다는 걸 감안을 해봤을 때 리븐으로서는 뭐 크게 손해본 게 없죠. 네, 오히려 드래곤까지 가져갔다면 예. 팀에게는 큰 이득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 문제는 바텀이에요. 아, 케이틀린 상대보다 예, 약하게 되면은 진짜 답이 없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그래브즈가 3킬이나 지금 돈 차이도 꽤 많이 나긴 하지만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그 이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네. 아, 약... 자 이거 시간 끌어서 그래브즈 먹을 수 있도록 레오 선수 사소하지만 좋은 플레이입니다. 예. 그럼 쓰레쉬가 어쨌든 라인전에서 이거 답이 없다. 예.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6레벨이 되려면 아직 반이나 남았어요. 경험치가 네, 쉽지 않아요. 예. 경험치가 아직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일단 6레벨을 찍는 게 우선이거든요. 쓰레쉬는 네. 예. 쓰레쉬 6레벨을 찍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다니기보다는 좀 한 군데에서 경험치를 먹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분에게 붙을 수 없어서 포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드에 계속해서 예. 막히는 그림. 아 그리고 쓰레쉬가 예측으로 한번 사용성으로 날려봤습니다만 히트되지 않았습니다. 바텀 버리고 미드로 와버렸어요. 예, 진짜 버리고 온 거예요. 버리고 예, 이러면은 뭐 라인 뭐 푸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해졌죠. 여기도 오히려 제이스가 멀리서 포킹으로 CS를 먹어야 되는 상황. 아 이거 지금 탑이 지금 시야가 불안불안한 거죠. 왜냐면 판테온이 언제 날라올지 모르거든요. 미드 노려보고 있는데요.